자, 두 번째 단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너무 길면,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문단이 좀 나눠지는 부분은 좀 줄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줄을 바꾸면 보여지지를 않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사 좀, 열 줄? 안쪽으로 좀 해주세요. 자, 눈으로 읽어봅시다. 조금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 있죠? 이 대사 치려면 어떤 설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대사들 잘 힌트들 잘 찾아내시고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그죠? 무슨 상황일까? 대충 읽어보셨죠? 지금 그림 그리는 건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뭐 느낌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 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차영재! 내방 천장 무너졌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울고불고 난리쳐 대서 우리 아빠가 우리 구하러 뛰어왔던 거 기억 안 나? 아빠가 우리 계단으로 밀어 대피시키고 청장 본인은 못 빠져나와서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엄마가 화단에 물 주고 계셨다고. 아빠는 엄마를 포기하고 우리 둘을 살렸다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 끊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감히 경찰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너는 있는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나를 보니까?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해? 수작 부리는 건 차영재 당신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고작 심증으로 사람을 잡네. 이봐요, 사이비 경찰 차영재 경위님. 어설픈 추리난답시고 선량한 시민을 연쇄 살인범으로 몰아? 장난해 지금? 정황 증거가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라고. 개망신 당하기 전에!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코멘트 써주세요.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 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차영재. 내방 천장 무너졌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울고불고 난리쳐 대서 우리 아빠가 우리 구하러 뛰어왔던 거 기억 안 나?
아빠가 우리 계단으로 밀어 대피시키고 정작 본인은 못 빠져나와서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엄마가 화단에 물 주고 계셨다고. 아빠는 엄마를 포기하고 우리 둘을 살렸다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 끊어. 네가 그러고 내 인간이야? 감히 경찰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너는 있는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나를 보니까?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해? 수작 부리는 건 차영재 당신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고작 심증으로 사람을 잡네. 이봐요, 사이비 경찰 차영재 경위님. 어설픈 추리난답시고 선량한 시민을 연쇄살인범으로 몰아? 장난해 지금? 정황 증거가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라고. 개망신 당하기 전에!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네, 엄청 긴 단문이었어요. 자, 코멘트 주세요. 네, 자, 읽어볼게요. 희우님께서는 대화하는데 일부가 약간 혼잣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가 있었다, 없다가 있었다, 이랬다, 이런 것처럼 들린다라는 얘기 같아요. 중간에 혼잣말처럼 처리를 할 수는 있죠.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낙서장인, 너무 빨라요. 감정의 흐름이 너무 급격하게 오락가락하고 퍼즈도 없어서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문에 흐느끼며 흐느끼며와 울면서가 있는데 감정에 올라오는 게 안 느껴지고 훅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그렇게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런 감정으로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왜 화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하셨고요. 네, 잘 들으셨어요. 100원 단문 두 개 연기하신 것 같네요. 하나의 연기가 아니라 앞에 과거 이야기하는 부분 뒤에 나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문이 길어서 그런지 가져야 될 감정이나 마음이 그저 대사에 살짝 걸친 느낌이에요. 그저 대사를 얇게 보고 거기에 맞게만 감정을 살짝 뿌린 듯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사랑 감정이 따로 놀고 나의 마음도 목적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똑소리님, 분명 화가 난 게 맞는데 화가 난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착하게 느껴졌다? 그래? 오래된 친구였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착하단 느낌이 들었다고? 난 선생님 잘 모르겠다 이거는. 나연, 대사에 속아서 한 대사 한 줄 한 줄 연기를 하는 것 같고 대사가 길다 보니 일관성도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기 힘든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강글라스, 과로 안에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 없어져요. 말 속도나 포즈도 일정하게 끊어지는 것 같네요. 상황이 안 그려지고 상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혼자만 쏟아내는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웅청이님,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집중이 됐는데 점점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린 것 같아서 아쉬워요. 끄님, 소리에 감정이 못 따라와지는 것 같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리에 감정이 못 따라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 감정이 아무튼 뭐 못 따라온다라는 얘기겠죠? 말을 하자님,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상도 잘 안 느껴졌어요. 상대방의 반응도 없었던 것도 아쉽고, 네, 상대방의 반응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림이 잘 안 그려졌던 것과 감정을 표현하느라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네. 이거요. 이게 제일 문제죠. 조금 감정선이 들쭉날쭉한 느낌이 들었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몸청이님, 마지막에 개망신 당하기 전에 라는 대사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주토끼, 흐느끼며의 지문 부분이 앞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느낌이 아니라 지문을 위해 극우감만 흐느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퍼즈가 너무 없어요. 대사 자체가 길다 보니까 한 호흡과 한 감정만 있는 대사가 아닌데 그럼에도 퍼즈가 없다는 거는 실제로 그 배역이 되어서 이입하여 생각하며 대사를 치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셔 이럴 때는 이제 상대가 화자의 말에 머리가 지끈거려야 하는 모습을 보고 친다던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대사를 하는 동안에 상대가 아무 반응이나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잘 보셨어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으로 사라졌잖아 등등 좀 된 긴 대사들은 주르륵 잘 외워서 읊는 것처럼 대사를 쳐서 누가 들어도 대사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잘 들으셨어요. 우주토끼님 말 잘 듣네. 아연님, 감정이 잘 안 느껴지고 분명 중간 상대의 대사가 있을 텐데 그 대사를 듣고 말하는 느낌이 없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하셨고, 사랑주스, 저런 큰일을 겪은 사람이 과연 그때 일을 저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적게 갖고 표현을 강하게 가져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방점 실수가 많고 감정선도 들쭉날쭉해요. 후반에는 상사가 부하 혼내는 느낌도 났어요. 큰 그림인데 큰 상황이 놓여있지 않아서 연기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잘 들으시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좀 2기 초반부터 같이 달려오신 분들은 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허든나무님, 이거 단문이 너무 길어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단문이 길면 실력이 뽀록이 나요. 3줄짜리 단문, 5줄짜리 단문은 5줄만 말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줄짜리 단문은 10줄이 말이 다 되는 상황으로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뭐 몇 줄이에요? 한 15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15줄을 말이 되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못 짜면서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훑고 가는 게 있고, 또 대사에 따라서 그냥 훑고 가는 게 있고, 대사가 이런 느낌으로 이 대사는 쳐야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실력 되게 뽀록나요. 그 긴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단은 말이 되게 한 상황을 짜는 거, 짧은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한테 주신 이 설명 자체가 너무나 원작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물씬 나는데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아, 버드나무님께서 이게 또 끊겼다 안 끊겼다 자주 하셔서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듣기로 아마 들으실 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작에 있는 이름이나 뭐 이런 걸 그냥 다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본인의 상상력을 뭘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저한테 주신 단문 분석에는 본인의 상상력이라고 선생님이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 그러면 네가 머리 써서 네가 이 상황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원작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한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닿는 감정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상해서 치려면 나는 이런 대사를 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이 대사를 칠까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 감정과 매치되게 좀 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작이 이렇대라고 하면 원작을 또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 보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대충 연기하게 되죠. 대충 그런 척.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원작을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 어떻게 시험 보려고 그렇게 원작 따라가는 연습해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원작을 따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감정선이 너무 끊어진다는 거죠. 너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데 이건 정말 정말 사이코패스나 그렇게 된다니까. 베이스 감정을 하나는 길게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화가 좀 더 날 수는 있고 좀 더 슬퍼질 수 있고 이렇게 막 책상을 치면 막 이럴 때는 좀 또 막 분노의 감정이고 막 이렇겠죠.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흐느끼는 부분에서는 좀 더 흐느끼는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베이스의 하나의 선,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선, 우리가 그렇게 읽은 배우 수업 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의 끊어지는 선이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같아. 뭐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히 베프라며 당장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그 방에 너랑 같이 있었잖아. 15년 전 고등학생 태양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오바해서 연기를 하는 거긴 한데 보여주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얘가 지금 엄마 아빠 얘기를 지어내는 것 같고 살인범인 것 같아. 살인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네가 짠 게 살인범이 아닌 걸로 짰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뭐가 있냐면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해? 이런 대사도 되게 서로 잘 아는 것 같아.
같잖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잖아. 네가 날잘 몰라서 그딴 소리를? 이런 대사들이 좀 좋은 대사처럼 선생님은 또 느껴지고. 엄마 아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고, 아빠가 나랑 이 차형제를 살리면서 엄마를 포기한 거잖아요. 아빠는 이제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거지. 차형제를 살리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나랑 차형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 자식 살리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겠지. 거기에 이제 차형제는 얻어 걸린 거지. 얻어서 이제 같이 살린 건데, 여기에 대한 이 아이의 굉장히 죄책감도 있겠죠. 이 아이가 엄마가 나 대신에 죽었다. 엄마 아빠가 나 대신에 죽었다. 이런 죄책감도 굉장히 있을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야. 본인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그 15년 전을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픔이 느껴지거나 이러면, 아픔이 느껴지거나 이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구나가 나도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서 막 지어내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얘 지금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막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왜 거짓말을 하겠어?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있으니까 얘가 살인범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진짜 원치 않은 방향일 것 같아서 우리 연기하신 분도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이 너무 끊어져서 그래요. 이 아이의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죠.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대사가 화를 내는 대사처럼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이런 대사는 앞에 버럭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고.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라고 써 있는 것이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 같으니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쓰는 거고, 흐느끼면은 또 흐느껴야 되는 거고, 울면서는 또 울면서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감히 경채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또막 화를 내야 되고,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이거는 또 비아냥거리는 말투 같으니까 또 비아냥거려야 되는 거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뭐 내가 살인을 저질러? 그런 부분은 또 화를 내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대사가 너한테 원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대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글자라는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말이죠.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글자에 끌려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지문은 영향을 줘야 돼. 책상을 치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화가 나니까 책상을 치겠죠. 그래서 장난해 지금. 이럴 순 있지만 연쇄 살인범으로 몰아. 이봐요. 사이비 경찰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야? 지금 15년 전에 엄마 아빠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 놓고 난 선생님 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울었다가 화냈다가 비아냥거렸다가 멀쩡했다가 막 취조를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한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문 두개 연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명언 얘기 대사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 있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죠. 아빠가 우리 계단으로 밀어 대피시키고 정작 본인은 못 빠져나와서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와, 진짜 대사 너무 어렵지 않니? 이 대사, 이거 일상 대사 아닌 것 같잖아. 그리고, 네, 아무튼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 잘 치지 않으면 누가 봐도 그림는 겁니다. 누가 요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뭐 이런 대사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리티 있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그냥 무슨 명대사예요. 명대사. 명언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언이라는 느낌이 안 나게 리얼리티 있게 잘 해주면 괜찮은데 그 느낌이 안 나면 또 거짓말 같아. 왜냐면 이렇게 명대사를 치는 것이 일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짓말인데? 그러면 또 엄마 아빠 얘기가 뻥인가? 또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그래서 대사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머리가 아프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상대가 머리가 아픈 것 같은 우리야 뭐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상대의 어떤 말이 있던지 아니면 상대의 어떤 행동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길잖아. 이긴 대사를 할 동안 차영재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동안 차영재가 가만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이런 이 연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놀로그를 다할수 있게 장을 마련해준 차영재를 좀 믿을 수가 없네. 중간중간에 뭐 굉장히 좀긴 퍼즈도 한두 군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도 무슨 말 잘하는 선수입니까? 네. 잘 따지는 대회 1등 출신이에요? 네.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너무 잘하잖아. 네. 말을 너무 잘하잖아. 지네 엄마 아빠 15년 전에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너무 잘하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연쇄살인범 같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굉장히 중요해요, 성우 연기에서. 일관성 있어줘야 돼요. 일관성 있어야지. 나는 한 사람이니까. 왜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이코패스 단문이 있었지만 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한다는 느낌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잠깐 대사를 볼까요? 버럭.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 그냥 사이코는 뭐야? 사이코패스랑 사이코는 달라? 나는 같은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내 방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찝어지고 있죠. 마음이 아프잖아.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나 예전에 왕따 당한 적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왕따 당한 적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나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아이들 7명이서 나를 둘러싸고, 대걸레를 내 얼굴에 문지르면서 침을 뱉은 적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강도가 달라, 얘들아. 내가 아팠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감정이 훨씬 더 격해져요. 내가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떠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후두루마뚜루 하면 그래도 좀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예를 들어 상담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막 끄집어내죠. 테레비에서 정신과 상담할 때도 그렇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오열하고 통곡하고 막 이러죠. 그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양파 까듯이 까지고 까질수록 이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감정이 되게 격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지금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감정보다 점점점 격양이 될 거고요. 15년 전 고등학생이던 차영재. 내방 천장 무너졌을 때너 어떻게 했어? 울고 불고 난리 쳐대서 우리 아빠가 하고 흐느끼며라는 대사가 있죠. 근데 이 단문 같은 경우는 흐느끼며가 그 전에 좀 나와줘도 괜찮은 단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그럼 그 아파트, 그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이걸 맨정신으로 친다라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거든. 이게 감정이 격양되는 상태라서 아마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감정이 격양된 느낌이 흐느끼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와줄 수 있어요. 어찌됐든 흐느끼며라는 대사가 있다라는 건이 지문은 어디를 수식해줘야 되냐면 바로 뒷대사를 수식해줘야 돼요. 그럼 바로 뒷대사가 뭐예요? 아빠가죠. 그러니까 이 흐느끼며라는 느낌이 아빠가라는 대사를 칠때 물씬 풍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흐느꼈는데요? 그전에도 흐느꼈는데 아빠가 할땐또 어떻게 흐느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를 붙이시면 돼요. 더. 더 흐느끼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도 흐느끼고 있었다면.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쳐대서 우리 아빠가. 아빠가! 네, 이런 식으로 좀더 흐느끼는 느낌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구하러 뛰어왔던 거 기억 안 나? 아빠가 우리 계단으로 밀어 대피시키고, 정작 본인은 못 빠져나와서,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이렇게 소리 좀 질러주거나 뭐 이러면 느낌표도 살리면서 명대사 같은 느낌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울면서는 또 엄마 가르쳐 시켜줘야겠죠. 흐느끼면은 아빠 가르쳐 시켜줘야 되고 울면서는 엄마 가르쳐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울어야 되는 거지 진짜. 엄마가 화나네. 네, 앞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느낌. 울면서가 앞에서도 좀 울먹울먹했다면 여기서 또 더를 집어넣어서 더 울면서 애 느낌을 내주시면 되겠죠. 엄마가 와다리에 물 주고 계셨다고. 여기 이것도 명대사잖아. 아빠는 엄마를 포기하고 우리 둘을 살렸다고. 네, 이것도 좀 명대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훨씬 더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우리 둘을 살렸다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구나 하면서 돌변할 거예요? 아니에요. 돌변하지 마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 끊어. 네가 그러고도 감히 경찰을 하고 있어. 네, 그냥 쭉쭉쭉 가면 돼요. 연결하시면 돼요. 이랬다가 막 눈을 막 꼬라봤다가 막 화를 냈다가 막 슬펐다가 막또 꼬라봤다가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친애 연결 때나 그러는 거잖아. 경찰 나고 있어 하고서 보는데 얘가 뭐 머리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것 같아요. 그럼 머리가 아프죠? 양심에 찔려? 너는 있는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나를 보니까. 자, 잘 봐라. 이 아이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얘 때문에 부모가 없는 거예요? 차영재 때문에 나 부모 잃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차영재 때문에 부모 잃었어요? 사랑해주스님 말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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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본인 때문에 상대 탓을 하고 싶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써 있다고 팩트가 아니에요. 얘가 물론 이렇게 얘 탓을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빠가 나 혼자 있다고 해도 나를 구하러 왔겠지. 엄마 구하러 가는 것보다 원래 자식이 먼저 아니야? 요즘 차 뒤에도 써 있잖아. 아이 먼저 구해 주세요. 라고 써 있잖아. 그 당연히 부모 마음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 말을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차영재랑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그랬다라는 걸 사실 얘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 탓을 하는 거죠. 이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원망하는 대상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원망하는 대상을 그동안 계속 찾아서 차영재 이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사실은 아니고 지금 얘가 지금 막 연쇄살인범으로 어찌됐든 뭐 이렇게 막 몰리게 되었는데 사형제를 받고 이제 드디어 찾았잖아. 근데 얘가 나를 이렇게 막 몰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얘 몰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지금 그 사건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게 제일 섭섭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15년 동안 달래왔는데 그 일을 같이 겪었던 한 아이를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얘가 얼마나 찾았겠어, 그치? 그동안 찾았을 텐데 그 아이를 찾았는데 얘가 그걸 기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엔 제일 화가 날것 같아. 기억을 못하다니. 기억을 못하다니? 어떻게 그 일을 기억을 못해?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기억을 못해? 그게 제일 크니까 지금 너 때문에 없는 나를 보니까 막 이런 말도 나오는 거지만 얘 때문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원망의 한 말인 거지.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차영재가 살인범이 아니야. 자, 넘어갑시다.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자, 이거 다른 얘기죠. 그럼 큰 슬래시 그어줘야 되는 거죠. 경찰.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야? 어, 이 대사 선생님 너무너무 좋은 대사인 것 같아. 왜냐면 제일 섭섭함이 묻어나는 대사야. 얘가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나는 아마 15년 동안 차영재를 생각해 왔던 것 같아. 그리고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화랑 베프라며 우리 이럴 때도 보면 서로 첫사랑이지 않았을까? 서로 첫사랑이지 않았을까? 얘는 15년 동안 차영재를 찾아서, 물론 이제 뭐 15년 동안 계속 그 목적으로 살진 않았겠지만, 15년 동안 차영재를 좀 찾으면서 다시 만나서, 그때 아팠던 일도 같이 좀 회상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차영재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발견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나를 지금 연쇄살인범으로 모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누명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치만 지금 이 아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아플 것 같아. 나를 모르다니. 나는 계속 생각해 왔는데. 이런 느낌이 나. 수작 부리는 건 차영재 당신이지. 뭐 이런 대사는 수작 부리지 마라는 대사를 좀 들었다라고 설정하면 좋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버드나무님께서 퍼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퍼즐을 한 두세 군데라도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작 부리지 마! 수작 부리는 건 차영재 당신이지. 이러면서 좀 오버랩 탁 치는 느낌으로.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야. 그러니까 얘 지금 머리 아프잖아. 차영재를 우리 입장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뭔가 떠오를 것 같고 막 머리가 아파와요. 아, 머리 아파. 이럴까? 머리가 아파. 양심에 찔려. 막 이러고 있죠.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수작 부리는 건다 차영재 당신이지. 이러면서 오버랩 탁 처리. 그렇게 해주면 오버랩 처리를 하는 새로운 느낌도 좀날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고작 심증으로 사람을 잡네. 해봐요. 사이비 경찰 차영재 경위님. 어설픈 추리는 한답시고, 선량한 시민을 연쇄살인범으로 몰아? 장단해, 지금! 저건 증거가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라고. 개방신 당하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서 나가지 않을까? 드르륵! 통통통 뭐 이런 계속 의자에서 좀 일어나서 나가는 듯한 느낌? 여기는 아마 경찰서의 이제 취조실 같은 데서 취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동선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장난의 지금은 그냥 책상을 딱 치는 거죠. 장난의 지금? 뒷대사를 치는 걸 뒷대사 부분은요 조금 이성적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량한 시민을 연쇄살인범으로 보라? 이런 대사도 진짜 잘 쳐야 돼. 무슨 마피아 게임이냐고. 선량한 시민을 연쇄살인범으로 보라? 이거 진짜 되게 감정적으로 잘 드러나야지. 게임하는 것 같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피아 게임을 지울 수가 없네. 자, 들어봅시다. 이 대사는 길어서 들어보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자, 지금 첫 대사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훈느낌이랑 울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여보세요? 네. 첫 대사에서의 느낌은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임팩트 있게 팍 터져주세요, 버럭. 아까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너. 내가 첫사랑이라면서.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15년 전 고등학생당 차영재 내방 천장 무너졌을 때너 어떻게 했어? 울고불고 난리쳐 대서 우리 아빠가 우리 구하러 뛰어왔던 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이럴 때 여기서부터 좀 울먹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나는 나 내가 연기한다고 하면 이첫 대사가 되게 쇼크일 것 같아. 진짜 기억 못하나? 진짜 기억 못하나?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기억 안 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엄마가 바닥에 물 주고 계셨다고. 이러면서 이제 좀 감정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되게 쇼크일 것 같아. 기억을 못해? 이런 첫 느낌일 것 같아.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미안. 소리 지르고.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레당 까먹으신 거야? 믿을 수 없는 느낌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면 첫 부분부터 느낌이 좀, 다양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대로 마지막 부분에 좀 이성적으로 이봐요. 사이비 경찰 차영재 경위님. 이럴 때도 좀, 좀 다르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너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러니까 까먹은 게 어떻게 쇼크가 아니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겠어요? 까먹다니? 어떻게 까먹어?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앞부분부터 쓱쓱쓱 말을 너무 잘하는 게 뻥인 것 같단 말이야.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차영재.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취조를 하는 거야? 왜 멀쩡한 거야, 네가? 내 방천장 무너졌을 때너 어떻게 했어? 이것 봐요. 얘왜 쪼아요? 울고 불고 난리쳐 대서 우리 아빠가 우리 갑자기 아빠가 울잖아. 우리 아빠가 우는 연기하는 것 같잖아. 구하러 뛰어왔던 거 기억 안 나? 아빠가 우리 계단으로 밀어 대피시키고 청장 본인은 못 빠져나와서 통째로 무너져내리는 건물과 함께 먼지 속에 사라졌잖아. 말을 너무 잘하잖아. 말을 너무 잘하잖아. 화단에 물 주고 계셨다고. 자, 아빠 얘기 했어요? 엄마 얘기, 엄마 또 떠올려야 돼요? 더 슬프잖아. 엄마는 화단에 물 주고 있었다니까? 너무 슬프지 않니? 아빠는 엄마를 포기하고 우리 둘을 살렸다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 끊어. 뚝은 왜 이렇게 읽는 거야? 뚝. 뚝, 이거 뭐야? 뚝 끊어? 보통 이렇게 말하잖니. 뚝 끊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연락을 뚝 끊어. 그냥 붙여주세요. 아, 이렇게 애들,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 뚝. 되면 너무, 너무 하잖아. 뭐, 아니, 너무 맛있어. 이렇게 써있으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읽고. 제발, 뭐 이러면 제발 이렇게 읽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거든 인간이야? 감히 경찰을 하고 있어? 이거 두개 같이 같은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네가 그러면 인간이야?는 괜찮거든. 감히 네가 경찰을 하고 있어? 까지 쭉 해주면 좋겠는데. 인간이야? 이러고. 감히 네가 경찰을 하고 있어? 좀 따로 노니까. 또 따로 논다는 느낌만 드는 거지.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너는 있는. 머리가 아픈 것과 양심에 찔리는 거는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머리가 아픈 겁니까, 여러분? 선생님 질문하면 질문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머리가 아프면 양심에 찔린 겁니까? 두통이 오면 아니면 양심에 찔리면 머리가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같은 서브텍스트 들어가요.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두개다 따로 가야지. 몽청이님, 감정이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나중에 감정을 확확 올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몽청이님은 지금 처음 첫 부분 얘기하는 거야? 첫 부분?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야. 15년 전 일을 갑작스럽게 기억하느라 머리가 아프다고 보고, 아, 그래, 맞아. 그, 차영재의 입장은 그런 거야. 어쨌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근데 이게 같은 서브 텍스트냐는 거지.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이게 같냐고. 다르잖아. 머리가 아픈 것과 양심에 찔리는 건 다른 얘기잖아. 머리가 아프셔?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따로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예요. 너는 있는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양심에 찔려와 뒷대에 사는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머리가 아프셔와 양심에 찔려는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네.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나를 보니까. 자, 이건 너무 팩트 같아요. 그쵸?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팩트 아닙니다.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네가 날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해? 아, 너무 아쉬워.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살인을 저질러? 이럴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이 난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소작 부리는 건 차영재 당신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고작 심증으로 사람을 잡네. 얘 너무 괜찮아, 지금. 얘 너무 괜찮아. 얘 심리가 지금 너무 괜찮아. 괜찮으면 안 되는데 괜찮다라는 얘기야. 이봐요. 사이비 경찰 차영재 경위님. 어설픈 추리난답시고 선량한 시민을 연쇄 살인범으로 몰아? 장난해, 지금? 정황 증거가 아니라 실체를 가져오라고. 이거 무슨 경찰청장 같아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네. 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되게 큰 쇼크를 받았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울고, 흐느끼고, 울고, 그다음에 이제 원망, 쏟아내면서 분노 폭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사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런 사문 나오면 좋겠다, 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얘를 취재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차영재, 네가 차영재라고? 얼굴 보니까 알것 같아? 차영재? 너나 기억 안 나? 뭐 이러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날 뭐 했어요? 이날 뭐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취조 들어와? 부모님, 그 시간에 뭐,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뭐, 부모님은 어딨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너 때문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탁 나오지 않을까? 넌, 내가 첫사랑이라며. 영원한 베프라며, 우리! 그래놓고, 그 엄청난 일을 홀라당 까먹으신 거야? 그 아파트, 내 방에, 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15년 전 고등학생이던 차영재! 내방 천장 무너졌을 때너 어떻게 했어? 울고불고 난리 쳐대서, 우리 아빠가, 스타트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거 같죠? 그리고 울고 엄마가 화단에 물 주고 계셨다고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연락을 뚝 끊어? 감히 경찰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프셔? 양심에 찔려? 너는 있는 부모, 너 때문에 없는 날 보니까! 야, 차영재!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촉촉촉촉촉해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단문 마무리 합시다. 박수 먼저 치고 질문 받을게요. 살인범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해 주시는 것도 듣고 싶네요. 나는 이 단문을 보면서 살인범이라고 가정 안 하고 싶어요. 이 대사는 진심인 게 너무 도드라지는 대사라서 이걸 살인범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대사에 오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인범처럼 들린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데, 말을 너무 잘안할것 같은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짓말 같은 거지. 그럼 얘가 왜 뭐라고 거짓말하겠어? 요새 살인범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어? 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뭉청이님이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감정이 잔잔하다가 나중에 확 올라와서 듣는 사람이 그런 얘기 받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헷갈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잔잔하다가 나중에 확 올라오거나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짓말인가? 연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관객은요, 뇌를, 이 단문을 어떻게 성우가 연기하든지 그 연기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내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지?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뜨죠. 그러다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 아, 얘 거짓말하나? 아. 얘가 그러면 연쇄 살인범인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